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가이소입니다. 오늘은, 잘생긴, 우리 고객님인데, 평소에는 옆에를 바짝 치는 그 페이드컷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부터 제가 모델, 아니, 이걸 수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보다는 조금 길게 자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위에 머리를 기른답니다. 왜? 일단 옆에는 짧게 자르고, 투블럭 한다네요. 그래서 나 투블럭 해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일단은 사진 찍은 거는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못 보여주고 이제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클립 오브 콤을 먼저 한대 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지금 우리 실습도 옆에 했고 그 앞에는 클립 오브 콤 싱글 시소 오브콤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 밑부분을 자 클립 오브콤을 자 그냥 잭을 끼우지 말고 뭐 전체적으로 한번 라인을 잡아보면 됐죠. 이런 식으로. 고객님은 아까 자 허옇고 점점 길어지는 거거든요. 왜냐 위에 머리가 길기 때문에 만약에 짧게 올라가 버리잖아. 조금 되면 우리 고객님한테 오늘 엄청나게 시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점점 밑에는 90도 점점 여기를 80도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밑에까지는 90도 점점 들어서 80도로 자 클릭. 지금 항상 거울을 봐야 되는데, 요 촬영 때문에, 셀프기 때문에, 정면에 보면, 오, 고객님한테 보여주고, 고객님이 말은 안 하는데, 고객님 어떠하겠어요? 느낌 어때요? 일단 아직 밑에는 안 잘랐는데, 느낌 좋아요. 예, 네, 그래, 이렇게 딱. 저는 원래는 촬영 안 하면 이렇게 고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맞죠? 전혀 안 하나. 말해도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클립 오브 콤, 왜 잭을 끼우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프로면 잭을 끼워서 그 다음에 클립 오브 콤 되는데, 클립 오브 콤 되는데, 만약에 조금 숙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괜히 클립 오브 콤뭐 3mm 1.5 끼우다가 올리다 보면 괜히 너무 올려서 나중에 다시 라인 만들 때 힘들어요. 고객님은 요 위에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지금 아까 고객 것도 그랬죠. 나이스나게 있는 연결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만약에 파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짧아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붙일 수가 없죠. 응? 그 때문에 일단 클립 오브 콤을 해라는 겁니다. 클립 오브 콤 해서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만든다는 거죠. 실루엣 형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밑에는 다시 이제 잭을 끼우든지 해가지고 짧게 자르면 돼요. 쉬운 거예요. 요 일단은 토대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잭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거의 전체적으로 돼요. 옆부분만 잘하면 전체 컷대의 70%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손님들한테 항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릴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더 올려줄까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다음에 몇번 오다 보면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좋은데,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고객님 만족도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1.5짝을 끼웠어요. 1.5. 그래서 1.5 클리프링. 자, 어떻게, 클리프링 그냥 쭉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싹, 여기 밑에는 여기까지는 약간 짧아야 되니까, 좀더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여기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부터 할 때는 좀더 이렇게 또, 적기면 또 길어져요. 그러면 사야 되는데, 요까지는 아까 클립 오브 콤 하면 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고, 요건 다시 하면 되고요. 그 밑에는 어떻게? 이제 1.5 없이, 이제, 아까 사진 보면 밑에가 짧아요. 근데 고객님이 아까 사진 보면 허옇고 시커먼 게딱
손이 딱 꺼져 있었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페이드를 하죠. 페이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고객님이 근데 생각보다 옆에가 좀 많이 튀는 것 같지 않던 막상자는 이렇게 튀어오지 않네. 그래서 자 일단은 밑에는 조금 좀 하얗게 이제 점점 올려야겠죠. 밑에는 또 조금 더 나중에 조금 토끼발이거나 뭐 또 하얗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말했듯이 밑에 부분은 자, 요 밑에 부분은 약간 더 얇은 있는 걸로 해서 클립 오브 코몬 해가지고 연결해볼게요. 조심해야 돼. 이거 옛날에 막 이거를 막 하다가 만약에 푹 찍어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항상 잘한다고 했어. 너무 또 안에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집중했어요.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실수로 그래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는 이런 식으로 그 위에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아까 있는 걸로 다시 하면 돼요. 요 위에 부분은 좀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위에 부분은 길어집니다. 코너 부분에 말했죠. 코너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하면 코너가 잘 쉬워. 이렇게 돌립니다. 특히 뜨는 머리 할 때 좋고 만약에 뜨는 머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도 위에 부분은 좀 살짝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이런 데다가 살짝 끝에 1cm 정도만 숟가위로 살짝 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여기가 좀 날씬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말했듯이 옆가위 테크닉으로 한번 여기서 봐서 한번 이렇게 하면 선포.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까 말했듯이 좀 정리하려면 토끼발이 건가 셀프니까 왔다다 힘드니까 지금 미리 자 배터리가 다 됐군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나. 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그리고 명심할 거는 사진하고 그 자기하고 그 실제로 가져온 이미지에는 그 커트하고 자기하고 얼굴이 다르잖아요. 골격도 다르고 얼굴 길이도 다르고 모발 모지도 다르고 그러니까 또 의외로 비슷한데 조금 약간 낮게 찍는데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사진처럼 많이 올리다고 해서 많이 올리지 말고 혹시나 한번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은근히 그걸 더 좋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은 라인만 기대됩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또 치면 아까 사진처럼 또 단이 생길 수도 있어. 네. 선이. 뭔지 알겠죠? 네. 그 위에 머리를 좀 자른다면 상관없는데 안 자를 거죠? 네. 그럼 딱 됐습니다. 오케이? 네. 욕심부리면 된다? 망한다. 네. 알았죠?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하죠? 네. 아까 사진은 너무 단이 보여서 빠이드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옆에 자르고 뒤 이제 요 자르면 다 했어요. 이제 거의 옆에 옆에를 이제 똑같이 자르고 형님하고 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 오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처음 왔으면 사진대로만 해가지고 보낸다고 바빴겠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양쪽이 모리하고 모래하고 또 뭐냐 그 모발 모질 모리가 똑같다 생각하지 마요. 한쪽이 또 똑같이 잘랐는데 왜 이쪽은 또 티 뭐 뜨고 이상해 또 양이 많아 보이고 그거는 양쪽이 우리가 얼굴을 반을 나눴을 때 양쪽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양쪽 반을 나눠가지고 조금 안 맞다는 거죠. 근데 머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응? 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좀 길게 자르면서 한번 봐야 돼 계속. 요 부분이 또 의외로 좀, 고객님 요 부분이 좀 의외로 좀 쑥, 조금 많이 뜨는 편이죠, 여기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니면 전에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못 잘라줬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잘라줬구나, 미안해요. 네. 몰랐구나. 여기 너무 문짝이 잘랐구나. 고객님을, 알았어,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보자. 잘라볼게요. 일단 보자. 클립 오버콤을 아까처럼. 잘라면 돼요. 집중해서 잘라볼게요. 이제. 처음에 여기 밑에는 90도로 가고. 그 위에부터는 요게 길잖아. 그러니까 여기 덜어줘야 돼요. 이 정도 하면 어때요? 몰칸 돼버리잖아. 짧아져요. 그렇게 덜어준다 생각하고, 이거 맞춘다 생각해야 돼요. 윗부분하고. 맞추어준다 생각하고 잘라봐요. 이런 식으로. 오, 옆에 비슷해졌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 보자.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 아까 똑같이,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1.5. 구해서 법칙은 똑같다. 1.5 구해서 그냥 1.5 제거 끼워서 똑같이 해주면 돼요. 끼워서 똑같아요. 클리퍼리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냥 90도 하다가 위에부터 들어다 예 점점 길어. 여기는 짧아져야 되고 고객님이 원하는 게 짧아져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없는 거보다 그런 식으로 연습만 하고 이제 터치감 중요해요. 여기도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터치감도 중요해요. 항상 옆에 보시고 아까 위에로 조금 더 약간 이래 또 올린 데 있죠. 약간 또 이렇게 여기 1.5면 약간 제끼면 좀 길 폭이 넓어지나 그러면 1.5가 한 2 정도겠죠. 2mm 정도 해서 올려요. 이제 클리퍼링이 우수하면 클리퍼링을 최대한 라인을 만들고 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클립 오버콤 해야 되겠지만 짧잖아. 짧은 데다 자꾸 이거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오른손 했다 아까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왼손잡이도 있으니까 왼손잡이 보려고 또 겸사겸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앞에서 봐야 돼요. 거울이 있으면 좋은데 거울 한번 똑같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90% 끝난 거예요 공사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여기서 클리핑보다 이거 하고 두 개 연결해 주는 거예요. 클립 오브 코모를 잘 이런 식으로
고객님이 활짝 편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게는 너무 전에는 좀 짧게 잘렸어. 스파이로 조금만 하면 돼요. 요거는 조금 내 생각에는 조금 길러야겠어요. 기는 것도 발견하고 나 실수로 발견했구나. 고객님이 전혀 눈치를 못 챘구나. 보죠. 이상하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울까, 맞죠? 울까 싶었어. 네. 아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옆가위를 한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직 위에 무리하고 옆에 무리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사진처럼 옆 밑에를 바짝은 못 잘라요. 괜히 바짝 잘랐다 어때요? 잘못하면 쑥 더 가잖아.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응원 잘해야 돼요. 바짝 자르려면 일단은 요거를 조금 사진처럼 좀 잘라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사진 뭐 머리 형을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보자. 이쪽은 약간 요거를 감안하면 이것 때문에 옆에서 와가지고 한번 옆가위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거 거의 다 잘랐어요. 이 고객님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고객님이 뭔가 감탄의 소리가 들려야 될 건데. 아,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왜냐면 막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막 옆에서 보는 것보다 정면에서 한번 자. 좋습니다. 좋아요. 네. 됐습니까? 따봉. 오케이 됐어. 그럼 됐어요. 됐어요. 그럼 따봉 되면 이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뒤에는 이제 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뒤에는 뭐 자 솔직히 말해서 고객님이 원래 길게 자르고 싶은데 내가 잘라야 한다니까 맞죠? 그래 좀 짧은 머리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짧게는 안 자르고 싶었죠. 원래는 맞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좀 괜찮죠?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오늘 딱 중간짜리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든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서 알아요. 끝낸 거예요. 네. 뒤에는 뒤에도 마찬가지로 자 클립 오브콤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기네. 이거 아예 모이거든. 이렇게 뜨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서 너무 파버리면 안 돼요. 한 이 정도까지 요거는 없는데 여기는 납작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자라면 조금씩 자르든지 자 여기 머리가 자라야 되니까 보자. 그래서 밑부분만 자르면 돼요. 그래서 밑부분만 이렇게 클립 오브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당연히 밑에는 또 약간 짧게 클립을 할 거예요. 지금은 라인 만드는 거죠. 아, 면을 만드는 거예요. 면을. 이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면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5. 빨리 얼렁. 왜냐면 이제 완전히 필 받았을 때 빨리 끝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필 받았을 때 얼른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자, 클리퍼링 1.5로 조금 올려줘야 돼요. 옆에도 좀 깔끔하잖아. 밑에는 좀 깔끔해야 되겠죠. 요, 같이, 요 라인이 깔끔하니까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조금 더 올려서 약간 2mm 해가지고 약간 더 조금 더 길게 올라가면서 길어야 되거든요. 다시 클릭통을 하자. 그 다음 밑에는 어때요? 밑에는 다시 용태. 밑에는 약간 좀 약간 기정이 좀 좋죠. 이렇게 클릭통을 해가지고 밑부분만 살짝 하고 내 생각에는 그냥 헤어라인만 살짝 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보시다 헤어라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또 자르면 또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뒤에는 그냥 느낌만 뭐 당연히 이거 말고 우리가 속기반을 또 써야 되니까 당연히 이 정리 바리깡 아니면 이 포르 바리깡 써도 돼요. 포르 바리깡이 지금 배터리가 나갔어. 그렇죠? 오늘 추석 전 날이거든요. 아, 오늘 고객님 또 고맙게 추석 내일 추석인데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지금 일단 머리를 모델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이 목요일, 내일부터 금요일, 추석이죠. 출사할 보내시고요. 깜빡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요. 자, 저걸 해야 되고, 그냥 나는 이게 좀, 이런 좀 머리, 센 머리는 약간 세잖아. 억세고 뭘 많은 건 이게 좀 약간 좋더라고요. 이런 바르기 좋더라고요. 근데 무거운 게 좀 단점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자르면 괜히 손댔다가 밑에는 그냥 이렇게 아직 자란 부분이라서 고객님은 뭐 많이 자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기를 수 있도록 여기는 그냥 튕긴 가위로 한번 쥐주시고요. 약간 부드럽게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끝났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로 공포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라 돼요? 튀어 놓은 거 보인다. 약간 이게 좀 삐죽삐죽 튀는 머리 이 머리는 숱도 맞고 가머리는 이렇게 여기까지로 하면 또 효과가 있어요. 각도 잘 잡아서 각이 좋죠. 토끼바리깡으로 라인은 이제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해주면 또 쓴냅니다. 난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털 내고 이 라인 이어라인 요 이어라인 쪽하고 먼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부분 말이 이쪽은 다 됐어. 아직 요쪽하고 요쪽이 아직 자란 부분이 안 부분이 아 조금 더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부분만 살짝 아직 어두워서 그런 것 같다. 이 라인이 조금 너무 갑자기 시커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토끼발이 같은 거 바짝 떼가지고 한 번 이렇게 쭉 흩어주면 하얀 피부색이 나타나면서 어때요? 조금 좀 나아요? 그래서 오케이. 자, 여기는 너무 또 짜지 않아 자를게요, 그냥. 일단은, 헤어라인 말이에요. 헤어라인 여기를 깔끔하게 그냥 정량 차원으로 이걸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뻗쳐서 그래요. 만약 이거를 잘라버리면 또 많이 짧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숙득한 부분하고 연결하기 이 정도만 해도 돼요. 나중에 고객님으로 보고 또 한번 할 겁니다. 지금은 뭐 촬영 때문에 갑자기 다 하고 물어봐야겠죠. 촬영
이거는 못 뜹니까. 일단 여기 라인을 좀 정리해주고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여기 낙제 붙고, 도끼발이 가고, 자, 이제 이거 얇은 걸로. 이렇게 하면, 이 라인이, 헤어 라인이, 여기 또 쑥 들어갔어요. 왜냐면 머리가 조금 약간, 꽃을 못 가리고, 꽃을 못 가리고. 자, 그러면, 한번, 도끼의 카메라로. 너무 또 가볍게 하면 쑥 들어가니까 안 놔둘게요. 100% 맞추면 짧게 잘라야 돼요, 전체.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10분. 투구를 하기 전까지 전에 그냥 조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안 물어볼게요, 어떤지. 님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고객님 분위기를 한번 보고 이제 이거 오케이 하면 끝났는데 우리 고객님이 무조건 또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빨리 끝내려고. 그럼 안 돼요.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그럼 불만이 바로 말해. 예, 그래. 그래. 그 짠다고 뭐 안 걸려요. 알아요. 다 짠다고 한 10분도 안 걸려요. 아니 5분도 안 걸리니까 분명히 우리 아까처럼 다시 이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몰라요. 나의 이유 오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아요. 자 볼게요. 짠짠짠짠. 오, 또 기대되네. 자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잘라야 안 되나? 약간 아니.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아, 알았어. 아, 오판이구나. 알았어. 그 좀 더 좀 짧은 거 좋아하시네. 알아. 그러면 그럼 하면 돼요. 그래. 과감하게. 알아. 과감하게 하고 싶어요. 되나? 아, 알았어요. 그래. 오, 그 과감하게 하는 게 그래. 알았어요. 그래. 나의 전공이잖아. 아, 나는 또 또 옆에 또 만족하다고 또 이제 뒤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확확 치부리려고 그러죠. 네. 알았어요. 그럼 뒤에는 그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뒤에도 나쁘지 않는데 그때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다. 맞죠요? 옆에 때문에 뒤에 때문에 혹시 또 오게 될까 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뒤에 오네요. 그때 또 찍으면 되잖아. 아, 찍기지 않아서 그 다시 오신 분이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 웃었겠다. 아이고 보자.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다시 1.5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아 진짜 오늘 오판이구나. 내가 쉬고 싶어서 또 빨리 끝내려 했는데 잠깐만요 보자.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한 이쪽 마지막 2mm 정도 해가지고 좀 올려봐요. 이렇게 리플링 쭉쭉 여기를 짧게 생각나요. 여기 뭐 모발 뭐 이게 막 라인 같은 생각하고 짧게 잘라버리면 돼요. 혹시나 짧게 자르면 일단은 여기 모리가 이게 막 소용돌 치잖아. 그때 뭐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 많이 작아졌다. 이제 더 자를 거예요. 아직 여기는 지금 클리프링 하는 거예요. 미리 클리프링. 그다음에 아, 이쪽은 내리구나. 지금 벌써 언제 내린 분이나. 그다음 밑에는 뭐예요? 다시 그냥 1mm, 1.5 이거. 1mm. 그 밑에는 0. 1mm. 완전히 없다는 거죠. 짧은 거. 클리핑 잘해야 돼요. 여기는 헤어라인 때문에 이게 제일 악조군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1mm, 0mm, 1mm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라인은 테이블 작업을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봐라. 모두가 아우 많이 뻗치기 때문에 이게 그래 짧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응, 최선 가고 있을 거죠. 옆에만 하고 바로 퍽 이런 식으로 0mm 그다음 1mm 자꾸 조절해 가면서 조를 하면서 클리프링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많이 뻗친 거 보이죠? 그럼 하는 김에 여기까지 옆에도 해야 되잖아. 아, 근데 마른 거는 여기 보이는 거 여기 라인이 이게 뒤에 기다 보니까 여기가 헤어 라인이 조금 그쪽이 좀 길어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잘라버린다. 바로 할게요. 이제는 바로 가위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클립 보고 콤 들어가야 돼요. 이제 밑에를 다 쳤으니까 클립 보고 콤 밑에는 90도 점점점점 들어서 80도 해야 되겠죠. 점점점 길어져야 되니까.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조금씩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훨씬 더 짧아졌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 클리프링 한 부분에서 80도로 올려야 돼요. 왜냐면 아니 조금 90도 갔다가 약간 80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 날씬하게 올라갑니다. 고객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해달라는 데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힘이 돼야 되잖아요. 마크도 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낼 수 있죠. 이제 마무리로 이거 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뒤에서 보세요. 이걸로 이제 아까 했던 거 짠 거가 짱구를 하면 너무 빨리 못 나가던데, 짱구 했던 거 부분부터 이렇게 또 연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립을 꽂고. 아까 숟가락 제거는 다 했으니까, 뭐, 요게, 이런 데 싱글링 한번 이렇게 해도 돼요. 싱글링 작업. 이렇게. 귀는 근데 뭐, 자를 게 많이 없어요. 이 정도면 뭐. 이게 짧아서. 그래도 혹시, 그냥 한 번만,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씩만, 그냥, 튜닝으로. 그럼 정리만 하시고 됐어요. 이제 라인 정리하는데 난 좀 조금 뒤집어 튀는 것 같다고.
보세요. 예. 네. 어우, 마음에 듭니다. 네. 딱 됐네.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아까보다 훨씬 낫네. 아까보다 낫았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알았습니다. 아까 그거는 오판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자,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응. 많이. 오, 사람이 살아 보이는데요? 야, 보자. 짱짱, 잘생긴 앞쪽 얼굴. 크으. 짱. 어, 그러지 마세요. 아, 너무 또 그러면 안 되지. 몸이라도 또 다음에 보셔야 되는데. 알았어요. 짱. 오, 덩치 크죠? 운동을 하셔서. 딱 머리가 어울리네요. 자, 이쪽. 그 다음에. 짱. 오지 틀려가지고 조금 뭐가 조금 틀리다 할 수도 있고, 어 비슷하구나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비슷하게 자르려고 저는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이 보는 사람들은 이래 생각해요. 아, 저기 머리가 조금 잘랐는데 그렇게 저기 뭐 그렇게 효과 있는데 어때요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죠? 훨씬 네, 낫죠? 조금 잘랐는데, 그래도 네. 훨씬 마음에 자, 그러면 다음에 이 앙드레 조자쌤, 다음 시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